네, 우측파트입니다. 우측파트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빗질도 한번 곱게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쉽게 하자고요, 원장님. 자, 여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이제 이 뜸이, 이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야, 네, 와인딩 하기가 쉽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이 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있잖아요. 이 끝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맞추고, 여기도 맞추고, 여기도 맞추고, 여기도 맞추고, 2초씩. 예, 끝뜸을 들려주세요. 이렇게. 네. 약간 이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요. 천천히 돌려주세요, 원장님.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.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, 네,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. 네. 자, 끝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네요. 그죠? 자, 이렇게 2초씩. 네, 2초씩. 네. 자,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피카의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. 자, 얘를 덮어주세요. 덮개 아이롱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살짝 다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세요. 자,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. 네. 자, 됐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펼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.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?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우측 파트입니다. 자,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아,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해야,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자,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?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,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,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이에요. 자, 이거는요,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.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. 피카만이 쉽게, 네,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.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. 네,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. 이유가 있어서.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, 얘도 끝뜸이고 얘도 긴 것도 끝뜸이에요.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뜸을 맞춰주셔야 돼요. 자, 천천히, 천천히. 자, 끝뜸을, 네. 자,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살짝 가려주고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. 자, 다시 한번 17mm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이제 오, 벌써 다 됐네요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,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.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? 굉장히 예쁘죠?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.
지금 공부할 테니까요.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출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피카의 새로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. 이렇게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콧망울에서 위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펄이 더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위쪽 파트예요. 위쪽 파트로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. 이 웨이브가 있죠.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걸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펄이 더 쉽게 됩니다. 자,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백파트입니다. 백파트도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. 자,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피카는 봉도 길고 하니까 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쪽은 또 우측으로, 우측에는 또 어떻게 해요? 자,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펴주시면 얘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. 이 상태에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. 볼륨 매직기 가지고 방향성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?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10분 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빼시고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예상 떨어라 떨어라